메리도 먹어보쌈. 냄새 맡아보쌈. 맡아봐. 맡아보쌈. 오만해. 먹어보쌈. 아싸, 장난쳐서 미안. 어, 장난쳐야지, 또. 아이, 재밌네. 아이, 아싸. 먹고 싶어? 미안, 아빠가. 먹어, 먹어. 먹으세요. 먹어봐. 아이, 잘 먹는다. 아우, 잘 먹네. 우리, 공만이. 아이, 봐. 먹어봐. 아우, 잘, 와, 잘 먹네. 그렇지, 공만이. 잘 먹어보세요. 아이, 봐라. 아, 꼭 씹어 먹어. 어우, 잘 먹네. 야. 어우, 우리 공만이 잘 먹네. 아, 이뻐라. 아, 이게 이쁘게 먹니, 너. 아, 맛있어? 아, 예뻐라. 메이도 먹어봐. 그래, 풍마이도 먹어. 먹어봐. 아우, 잘 먹네. 먹어봐. 너무 큰가? 부드러워. 아, 그래, 반반 잘라 먹자. 메이도 먹고. 아이, 맛있지? 좋아요. 또 줘? 줄게요. 두부 막빵. 공간이 먹어봐. 반대 파 잘라줄게. 아우, 잘 먹네. 얘도 먹으세요. 아이, 맛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아, 또 줘. 아주. 먹으세요. 생두부야. 이야, 생두부 엄청 잘 먹네. 이야, 여기도. 어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생두부 또 줄게. 오, 엄청 잘 먹네. 공간이 또 줄게. 된 거에서 몸에 엄청 좋아요. 맛있고 영양가도 많아요. 맛있게 드세요. 명품 두부가 왔어요. 와, 맛있겠다. 우리 귀염둥이도 두부 좋아할까? 멋있고 먹고 싶어? 어, 냄새가 좋은 것 같은데 냠냠이야? 와, 좋아 좋아. 아빠가 두부도 줄게요. 두부까지. 아우, 좋아하다. 두부가 아주 영양식 음식이에요. 아죠? 아, 좋아 좋아. 먹고 싶어? 어머니 먹고 싶어? 아, 메리도 먹고 싶어? 줄게. 아이, 이뻐라. 그래, 메리도 먹고 싶어? 이야, 맛있는 두부다. 영양가 높은 두부. 이야, 즉석에서 한번 쉬시겠어요? 두부야, 두부. 두부가 왔어요. 메리, 두부 먹고 싶네? 먹고 싶어? 먹어봐. 먹고 싶어, 먹어봐. 엄마이도 먹고 싶어? 먹어봐. 싶어? 먹어. 먹어야지. 어휴, 조심해, 흥만이.
이거 뭐야? 뱀 친구가 안 움직이네. 야, 이거 다 물어 뜯었네. 뱀 친구 죽었어. 아, 꼬리 잘리고. 누구니? 뱀 친구를 왜 이렇게 됐어? 누가 했어? 와, 메리야. 메리. 벙만이 와봐. 벙만이, 일로 와봐. 이거 뭐야? 뱀 친구 완전히 작살냈네. 벙만이, 또 너지? 네가 그랬지? 벙만이. 그러면 돼, 안 돼? 어? 창규야, 내가 그만 죽이려 했지. 어? 내가 그만 죽이려 했잖아. 엄청 웃기네. 아, 박혜진 진짜 알아. 엄청 웃기네. 거의 너 때문에 무서워하잖아. 왜 형 때문에 도망가잖아. 아유, 이뻐라. 야. 괜찮아. 왜 나만 버리고 가? 형. 네. 이거 되게 날개살 같아. 누가 수육 같아. 이거 백숙이야, 백숙. 날개살. 날개살. 딱 그 느낌 나는데? 날개? 응.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돼지족발. 수육. 돼지족발 먹을래? 그렇구나. 돼지족발. 아, 이거 웃기냐네, 말. 형 안 먹는데 족발 맞아? 야, 걔도 족발의 품질을 따지겠지. 품질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아, 얘 손질도 안 했네. 얘 손톱도 있는데 어떻게 먹냐고. 아, 웃겨. 코미디에 눈치도. 손! 손 줘봐, 손! 내가 이렇게 손 손, 아니, 손 줘보라고. 아니, 손! 손! 손 줘보라고. 손! 자, 손 줘봐. 수육한테는 죽이 생각하고 이렇게 손 주는 거야. 여기 있어? 수육이란 이런 거 하면 사람한테 그래. 어? 형 IQ 얘보다 낮잖아. 너는 얘보다 행동 지능이 떨어져. 맨날 벽에 박잖아. 벽에 박잖아. 형아가 벽이었어? 형 언제부터 벽이었어? 진짜 공격해. 친구야, 친구 놀아. 뱀 친구야, 벙만아 놀아. 뱀 친구.